오늘 영상은 강남시사 중국어학원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수업, 누구에게 적합한 수업인지 대상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뽑혔다는 뉴스 하나를 볼 텐데요. 원본을 두 번 들어보시고 강의를 들은 후에 자막이 있는 영상으로 한번 보고 주요 문장을 각각 10번씩 반복해서 외워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강남시사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수업은 하루 뉴스, 하루 드라마 이렇게 번갈아서 나가고요. HSK 6급 초반 정도의 실력을 가진 수강생에게 적합합니다. 시험 점수보다 당장 생활 속에서 듣고 말하는 중국어 실력이 필요한 직장인이나 6개월 전, 1년 전, 심지어는 10년 전에 어학연수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다녀왔던 그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수업입니다. 뉴스 강의를 하나 샘플로 볼 텐데요. 실제 수업은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강생들이 예습을 해온 것을 발표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틀린 것을 고쳐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韩国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11月5日选举前检察总长尹锡悦为该党总统候选人，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国民力量党5号在首尔举行党员大会，公布总统候选人选举结果。四名参选人中，尹锡悦以47.85%的得票率排名第一。 成为该党的总统候选人。尹锡悦现年64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后来检方调查执政党阵营多名要员，他因此与总统府青瓦台和共同民主党交恶。今年早些时候，尹锡悦加入国民力量党。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 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关于朝鲜核威胁，尹锡悦曾说：“韩美两国在计划全新应敌程序，通过定期演习提高核武器的可靠性。”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中共驻韩大使邢海明随后连发署名文章。 批评尹锡悦的外交和安保立场。韩国政界指责邢海明是干涉韩国大选。另外，李在明承诺对朝鲜实施绥靖政策，并在华盛顿和北京之间实行务实的外交政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 韩国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11月5日选举前检察总长尹锡悦为该党总统候选人，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国民力量党5号在首尔举行党员大会，公布总统候选人选举结果。四名参选人中，尹锡悦以47.85%的得票率排名第一。 成为该党的总统候选人。尹锡悦现年64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后来检方调查执政党阵营多名要员，他因此与总统府青瓦台和共同民主党交恶。今年早些时候，尹锡悦加入国民力量党。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 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关于朝鲜核威胁，尹锡悦曾说：“韩美两国在计划全新应敌程序，通过定期演习提高核武器的可靠性。”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中共驻韩大使邢海明随后连发署名文章。 批评尹锡悦的外交和安保立场。韩国政界指责邢海明是干涉韩国大选。另外，李在明承诺对朝鲜实施绥靖政策，并在华盛顿和北京之间实行务实的外交政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
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오늘뉴스는국민의힘당후보자선출선거얘긴데요앞쪽절반정도는중국뉴스고뒤쪽절반정도는대만뉴스입니다자막이앞에는간체자뒤에는번체자로깔리는걸보실수있습니다윤석열을후보자로뽑았다문어체로는选出谁谁为什么什么이렇게하면되겠고요오늘은选举를썼는데빈도로보면选出를더많이씁니다选出尹锡悦为候选人하면되겠고요바자를쓸수도있겠죠바인시위选为候选人할수도있겠습니다그선거에서이겼다라고쓸수도있겠는데요이겼다는잉더를써서이러이러한선거를이겼다잉더대통령선거에서에서짜이를쓸텐데요짜이를쓰면짜이다选하고넘어가지마시고다选중방위사넣어주셔야되겠죠이번대통령이나왔는데요이번대통령지난번대통령다음번대통령할때이번지난번다음번을보도록할까요우선이번은现任지난번은上任또하나용법이있다면前任왜냐면上任은요지난번도되지만취임하다라는동사도되거든요다음번은下任하시면되겠습니다 47.85% 의득표율로우선이로는이로쓰면되겠죠이 47.85% 의득표율근데이숫자읽을때종종소수점아래를85하고읽는분이꽤있습니다소수점아래는10이런말넣지않는다고했었죠 47.85 하고그냥읽으셔야되고이게85에서끝나라는법도없죠857 8576이렇게쭉나갈수도있지않습니까그러면 47.857 이런식으로숫자가계속더붙을수있는걸기억하시고요반문을주요슬로건으로내걸었다카드를치다카드놀이를하다나파이라는단어가있는데주다주로그카드를써요주다什么什么牌주다반원자인牌뇌물받다가나왔습니다受贿뇌물주다를알아야되겠죠行贿贿赂라는단어는두가지뜻이있는데하나는뇌물이라는명사가있고또하나는行贿의문어체가있습니다특별히목적어를가져와서누구누구한테뇌물을주다라고할때많이씁니다검찰총장으로발탁됐다라는부분장문하실때提拔检察总长이렇게넘어가신분이많았는데마음을비우고해석해보면검찰총장을발탁하다가되죠으로가살지않죠우선발탁된거니까빼이가들어가면엄밀하겠고요슬쩍빼도되기는하겠는데검찰총장으로으로가빠지면곤란하겠죠그래서뒤에가검찰총장이온다면으로에해당하는웨이베이디바웨이检察总长하면될테고요이게제일일반적인데오늘은조금일반적이지않게검찰총장자리라고하는웨이즈가나왔습니다그러면웨이는좀불편하겠죠검찰총장자리가되었다불편하죠그자리로갔다라고하는따오를써서베이디바따오检察总长웨이즈이부분조금마음에안드는데요표준어로는지아오우라고읽어야맞습니다근데아나운서가지아오으라고읽었죠아마습관적으로그렇게읽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은다우로읽습니다미워하다라는동사용법인거죠하오우호오가갈린다라고할때호오입니다좋아함과미워함하오우펀밍좋아하고미워하는것이극명하게갈린다하오이우라오편안한것만좋아하고일하는것을싫어한다이부분아주명확하지요선악과호오를합친말인데하오산우으라고읽게되겠지요선을좋아하고악을미워하다그러니까똑같은글자를써놓고앞에는우뒤에는으로읽습니다하오산우으아이즈위치생우즈위치스그를사랑하면그가살기를바라고그를미워하면그가죽기를바란다
북한에서 맨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지요? 그냥 군사훈련이 아니고 실전 군사훈련이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고 모의 전쟁 연습을 하는 거죠. 연시, 준시 연시, 준연,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다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서 또이 사드 컨딩러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았는데 컨딩은 타동사입니다. 컨딩러 사드 앞쪽으로 쓰시면 되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타동사가 될 수 있는 단어를 또로 처리했다면 바로 동사 나오지 않고 다른 동사를 하나 취한다고 했습니다. 또이 사드 지위 컨딩 또이 사드 위이 컨딩 아니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또이 사드 지위 컨딩의 평가 위이 컨딩의 평가 이런 식으로요. 이건 매번 나와도 매번 틀리죠. 한국어 하고 시작하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한국 주재 중국 대사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었죠. 중국어는 언제나 소유격이 먼저 나옵니다. 중국 사람이라면 중국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뉴스가 대만 뉴스여서 중국도 대만을 나라로 안 치듯이 대만도 중국을 중국어라고 부르기 싫어하는 겁니다. 따루라고 부르거나 중공 중국 공산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중공을 썼어요. 오늘 리엔파가 나오는데 똑같은 성조, 똑같은 발음 두 단어가 있죠. 앞에 리엔파는 연합해서 발표하는 게 되겠고요. 그럼 여러 신문사가 연합해서 발표를 했다 이럴 수 있겠고 리엔파는 연달아 발표했다, 연거퍼 발표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후어, 재하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후어만 나오면 A 혹은 B, A 또는 B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문어체에서 후어는 또는 보다는 오히려 후어쉬의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죠. 예쉬, 후어쉬,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그럴 것이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最大在野党 국민力量당 11월 5일 选举 前检察总长 尹锡悦为总统候选人 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 한국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 당이 11월 5일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의 유력한 후계자이자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인 이재명과 대결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力量당 5号在首尔举行党员大会 공보总统候选人选举结果. 국민의힘 당은 5일 서울에서 당원대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자 선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명 참여인 중 인시위에 이 47.85%의득표율 排名 第一. 4명의 후보자 중에서 윤석열이 47.8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웨이 가이당의 총통 후보인 이 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인시위의 현년 60세 주다 반문재인파이 윤석열은 올해 60세로 반문재인 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타 핑제 디아오차 전총통 리밍보 소회안시의 투출表현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조사할 때의 두드러진 활약의 근거에서 문재인의 눈에 들어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됐습니다. 후라이 检方调查 执政党 阵营 多名 要员 他因此 与总统府 青瓦台 和共同民主党 交恶. 그런데 나중에 검찰 측이 여당 진영의 주요 인사 여러 명을 조사했고 그는 이로 인해서 대통령제인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척을 지게 됐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년 早些时候 尹锡悦加入国民力量党 尹锡悦承诺
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 올해 얼마 전에 사실 早些时候는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초반이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7월 달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초반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당내 경선은 11월 달에 치러졌지만 입당은 그것보다 조금 전에 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에 입당했습니다. 윤석열은 한미 동맹을 재건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고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의 4자 안전 대화 기제, 그러니까 쿼드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서부터는 대만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그런 뉴스인 겁니다. 关于朝鲜核威胁，尹锡悦曾说：“韩美两国在计划全新应急程序，通过定期演习，提高核武器的可靠性。”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완전히 새로운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요. 정기적인 실전 군사훈련을 통해서 핵무기의, 여기 핵무기는 한국과 미국 측의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国展开外交，并肯定了 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만 중국과 외교를 펼칠 수 있다고요. 또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공 驻韩大使 邢海明 随后连发署名文章 批评 尹锡悦的外交和安保立场. 한국 주재 중국 대사 邢海明은 곧이어 서명한 글이니까 공식적인 입장문인 거죠. 공식 입장문을 연거푸 발표해서 윤석열의 외교 및 안보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韩国政界指责邢海明是干涉韩国大选. 이에 한국 정계는 邢海明이 한국 대선에 간섭한다고 비난했습니다. 另外，李在明承诺对朝鲜实施绥靖政策，并在华盛顿和北京之间实行务实的外交政策。 윤석열이 그랬다면 그럼 이재명은 어떤가 살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밖에 이재명은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워싱턴과 북경 사이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질에 맞는 실속 있는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有分析认为, 이렇게 분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在美中经济竞争 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명의 후보자가 격렬하게 경쟁하는 것은 어쩌면 한국 국내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韩国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11月5日选举前检察总长尹锡悦为该党总统候选人，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国民力量党5号在首尔举行党员大会，公布总统候选人选举结果。四名参选人中，尹锡悦以47.85%的得票率排名第一。 成为该党的总统候选人。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后来检方调查执政党阵营多名要员，他因此与总统府青瓦台和共同民主党交恶。今年早些时候，尹锡悦加入国民力量党。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
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关于朝鲜核威胁，尹锡悦曾说，韩美两国在计划全新应急程序，通过定期演习提高核武器的可靠性。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中共驻韩大使辛海明随后连发署名文章，批评尹锡悦的外交和安保立场。韩国政界指责辛海明是干涉韩国大选。另外，李在明承诺对朝鲜实施绥靖政策，并在华盛顿和北京之间实行务实的外交政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他将在明年举行的总统选举中与现任总统文在寅的热门接班人、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展开对决。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现年60岁，主打反文在寅牌。他凭借调查前总统李明博受贿案时的突出表现，获得文在寅赏识，被提拔到检察总长位置。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
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尹锡悦承诺要重点重建美韩联盟，并希望加入美国、日本、澳大利亚和印度的四方安全对话机制。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对于韩中关系，尹锡悦之前表示，只能在韩美联盟框架内与中共展开外交，并肯定了美国在韩国部署的萨德系统。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有分析认为，在美中经济竞争以及各种经济困境的形势下，两位候选人的激烈竞争或加剧韩国国内两极分化。